골든타임 팀요? 골든타임 팀 만드는 걸 협조주란 겁니까? 그건 좀...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3분, 5분, 10분 살아있을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저희 골든타임 팀의 취지입니다. 신고 접수 3분 안에 현장 도착, 10분 안에 범인 검거 100% 달성 목표. 저희 골든타임 팀은 누구보다 먼저 출동하는 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강센터 말은 우리 강력팀 보고 112 신고센터 팀 밑에서 뺑이라도 차라 뭐 이거야 지금? 뺑이가 아니라 공조 후 빠른 출동이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이봐 강센터, 미국에서 아메리칸 스타일 배워온 건 좋은데 한국 경찰 실정을 이렇게 몰랐어야 쓰겠나? 게다가 이건 우리 경찰 위계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야. 그럼 112 신고 직후 시스템 문제 때문에 초동 검거에 실패한 사건들은 어떻게 책임질 생각이신가요? 특히 성운지방청센터처럼 콜백률이 바닥인 곳에서라면 더더욱 직무유기 같은데요. 뭐야? 아시잖아요. 올해 2월 송신동 사건, 지난 10월 화미동 사건 다 시스템과 원칙 때문에 신고자들이 사망한 사건들인 거. 하다못해 조금 전 부월동 보이스피싱 사건만 해도 음성 분석만 제대로 했다면 1분 안에도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봐 강센터! 그딴 식으로 문제 삼으면 한두 끗도 없어. 아니 대체 우리끼리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원칙은 원칙이야. 그러니까 원칙을 바꿔서 112센터의 기능을 최대한 확대, 접수대 시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는 전담팀을 만들자는 겁니다. 뭐야? 아니 강빈가한테 얼마나 했다고? 포즈에를 저렇게 패놓으면 우리는 어떡하냐? 형, 우리 이제 그만하자. 고동철이 그 새끼 이렇게 쳐다 안 나오는 걸 보면 죽은 게 분명해. 어? 아니, 형이 잘 살아야 동우도 더 좋아질 거 아니야. 형수님이 이 모습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냐. 야, 야, 먹자. 배고프다. 형수 사건 재판 때 증언했던 112 센터에 3일 전에 여기 센터장으로 발령받았대. 그것도 지가 자청해서.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어? 기지고 비치가 거기밖에 안 나오는데 일단 가보세요. 신고자가 한국말을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엄마야, 장난전화 하는 거 아니야. 참나. 아니 범인 잡기도 바쁜 시간에 이게. 코멘트로 가시죠. 프레젠테이션도 들어줬고 콜센터 시찰도 했으니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은데, 안 그래? 예, 맞습니다, 총장님. 우리 112 센터가 그 콜백률이 전국 꼴찌인 거 알지? 그걸 자기가 6개월 만에 전국 1등으로 만들어 볼 테니 본청에다가 여기서 근무하게 달라고 딜했대. 뭐 미국에서 엄청 큰 사건 하나 해결했다고 본청에서 팍팍 밀어주고. 근데 아니 미치지 않고서요 어떻게 여길 다시 올 생각을 하냐. 암튼 난 걔가 고동철이 뒷배 봐주는 회장한테 받은 돈으로 유학 갔다는 소문 맞다고 본다. 자, 그럼 우린 다른 해야 될 거 있어. 가자고. 장계장. 예. 고중동 그 새끼 잘 잡아. 내가 요즘 기자들 등설에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내려가. 걱정 마십시오. 뭐 지금 애들이 그쪽에서 잠복 중이니까 오늘 안에 꼭 검거할 겁니다. 이봐 강센터. 다음부터 이딴 일로 청장님 시간 뺏으면은 서로 피곤해질 거야. 알았어? 가시죠, 총장님. 시간을 뺏을지 아닐진 더 두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야? 그렇잖아요. 센터 오신 지 10분도 안 됐는데 그런 속단을 내린다는 게 황당해서요. 이봐 강센터! 야, 한번좀 와봐! 한번좀 실례합니다. 어?
원조기 진짜 있네. 야,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아,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럴 때. 나 엄마, 나. 괜찮습니다. 나 주세요. 야, 너. 야, 반갑다. 오랜만이네요, 우경사님. 저쪽으로 가서 얘기하시죠. 야, 하긴 어딜 가, 어? 야, 너 참 낯짝 두껍다. 네가 어떻게 여길 와? 범인한테 뒷돈 처먹고 법원에서 지랄던 네가 어떻게 감히 여길 와? 너 우리 우습게 보이지? 대한민국 경찰 네 눈에 아주 만만하게 보이지? 그지? 뭐야, 무진 여기 아니야? 예. 아, 저 그러니까 강센터 저 친구 말입니다. 아, 은행동 사건 때 그 응대한 대원 같은데요? 아, 저기 3년 전에 진혁이 와이프 죽인 범인 잡았다가 그 112 센터 대원이 그 이상한 증언해가지고 놓쳤던 사건 말입니다. 뭐예요? 근데 여길 왔다고? 망가졌다는 소문 듣긴 했지만 예상보다 상태가 더 안 좋으시네. 우리 팀 팀장 자리 제안드릴 참이었는데 고민해봐야겠는데요. 팀장 자리? 아이고, 이 팀장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래야 되는 거지? 하긴 어떻게든 살겠다고 지 아버지 죽음까지 팔아먹은 너 같은 거야. 어디든 아무데나 붙어먹겠지. 너 네 아버지 제사밥은 꼬박꼬박 챙겨 드리냐? 맘대로 생각하시죠. 욕을 하든 저주를 하든 어차피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안 믿어주실 테니 제 사과는 좀 더 마음의 준비가 되신 후에 받으셔야 될 것 같네요. 야, 형!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야, 니들은 뭘 보고만 있냐? 형, 알았으니까 이거 이거 좀 놓고 얘기해, 어? 총장님도 보고 계시잖아. 남마 대시가 형 손마. 아, 말해봐. 왜 그랬어, 3년 전에? 왜 개소린 나발 불고 사라진 거야? 들리지도 않는 소리 왜 들린다고 했어, 도대체 왜? 왜! 나 정말 네 아버지 죽음까지 팔아가면서 고동줄이 그 개새끼네 뒷돈 받고 유학 가려고 했었던 거냐? 말해봐. 네, 112 센터입니다. 네. 신고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저 은영동 상거래에서 납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납치 신고? 네. 자, 침착하시고요. 혹시 지금 만약 제가 진실을 말하면 믿어주실 건가요? 센터장님, 은영동에서 납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대답해. 일가가 다투는 상황입니다. 응대 끝나고